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 우리 아빠도 이렇게 순수하고 낭만적인 면이 있었냐고. 그러면서 아빠의 새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날 동상으로 와보니 어제 둘러준 목도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저씨의 표정이 밝아지는데 이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다는 아저씨. 봄, 여름에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 봄, 여름은 따뜻하잖아요. 강릉이 안 걸리잖아요. 또 얼굴 뜻하니까 선크림이라도 바르겠다. 안 그러면 모자를 씌워준다든가? 또 여수에 오시면은 전국에 계신 분 와서 동상도 벗고 웃고 가시고 또 제가 해놓은 것보다 더 좋게 코디도 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동상의 변신.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동상에 목도리를 걸어놨더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가져가서요, 감기에 걸렸으니 가져가지 마시오 라고 써놓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숄도 걸쳐주고 모자도 씌워주고 하니까, 야, 저 동상은 이제는 감기 걸릴 일 없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인한테는 목도리 한번 선물한 적이 없으시대요. 서운하시겠어요. 아저씨 부인한테 예쁜 스카프 하나 선물해주세요. 그리고 여름에는요, 뜨거운 햇빛을 피하게 양산을 씌워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동상 참 호강 한번 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동상의 패션을 앞으로도 저희가 쭉 지켜보겠습니다. 똑같은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는 전라남도 화순.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유모차 끌고 지나가시더라고요. 모자 쓰시고 옷 입으시고. 젊은 남녀가 이쪽에 와서 쭉 가시던데. 아, 이쪽으로요? 예. 한결같이 저 위로 쭉 그들이 향했다는 것도 일치. 새빨간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는 의문의 유모차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추적해보는데. 저기 저분들 아니야? 저 앞에 빨간색. 도로변에서 사이좋게 걷고 있는 강렬한 뒤태의 두 사람을 발견했다. 듣던 대로 자동차만 다니는 도로에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등 뒤에 문구가 심상치 않다. 구토 종단이. 잠시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희요? 국토 종단 중인데요. 글씨 써 있는데. 앞뒤로. 뭘 이렇게 끌고 가시는데? 예, 보시다시피 유모차입니다. 아기가 있어요. 저머. 애기. 어? 오, 애도 있구나. 여기 애기가 있네. 네, 저희 딸이에요. 예? 저희 딸이요. 작은 애기. 여기 또 애기 또 있어요? 네, 저희 딸이요. 둘째 딸입니다. 자매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3살. 아직 기저귀도 못 된 19개월에 유모차 탈 나이는 한참 지난 5살. 아이들과 함께 국토 종단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빨간색으로 중무장했다는 가족. 맨몸으로 하기도 힘든 국토 종단. 어쩌다 아이들까지 데리고 나온 건지. 우리 아이들한테 세상 구경도 시켜주고 싶고 계절의 변화도 알려주고 싶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어요? 해남 짝금마을에서 출발했어요. 어디까지요? 우리나라 최북단요. 통일정망대요. 고성에. 강원도? 지난 1일 해남에서 출발하여 열흘째 되던 날 이곳 화순에 도착. 두 달 만에 강원도 고성까지 도착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은 바쁘지만 온 가족이 함께 가다 보니 발목을 잡는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는데, 갑자기 웬 담요를 깔아놓는가 했더니 막내딸의 민원이 있었던 것. 배고프소. 아니 기저귀. 주민아. 여기가 길간지 안방인지 한두 번이 아닌 듯 자세 한번 편안해 보인다. 힘들지 않으세요? 기저귀 가는 거. 할만해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돌발 상황을 대비한 짐꾸러미들. 갈대 입을 거 하고 그 내복 갈아입힐 거 하고. 애들 옷을. 가족의 앞길을 안내해 줄 든든한 지도와 목적지까지 건강하게 지켜줄 구급약까지.